여러분 안녕하세요. 영어를 읽는 The Great Gatsby 파트 2 18번째 시간이에요. 우리 지난 시간 난리 났었죠? 이 미세스 윌슨이 자기 조그만 그 아파트에서 드레스를 싹 입고선 난리를 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. 그 옷이 시폰으로 만들어진 드레스, 애프터눈 드레스라고 할까? 이거 입고 설치니까 서걱서걱 소리도 나고 말이죠. 자, 오늘 이야기 계속해 볼게요. My dear, she told her sister in a high, mincing shout. 그녀가 그녀의 여동생에게 말했다 하니까 그 여자 she는 Mrs. Wilson이겠고요. 그래서 my dear 하면은 자기 여동생을 부르는 말이겠죠. 예 하고 부른 거예요. 그런데 여기도 작가의 아주 묘한 표현이 있어요. mincing, 점잔 빼며 고상한 척하는 이런 낱말이거든요. 그러면 말을 할 때 그렇게 고상하려면 shout, 소리를 치면 안 되잖아요. 고상한 척하면서 버걱하고 소리를 질러버렸어요. 그게 높은 목소리로 푹 질른 거지요. 그러니 모순된 두 낱말을 가지고 또 이렇게 말장난을 하네요. 고상한 척하지만 그 천박함이 밑에 그대로 깔려있는 숨길 수 없는 게 삐져나오네요. Most of these fellas.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fellow 이 말을 fella 이렇게 무식하게 철자나 발음이 다 교육받지 못한 표현을 일부러 이렇게 한 거죠. 아 요새 인간들 대부분이 다 will cheat you every time. 매번 너 속여먹을 거다. All they think of. 그들의 생각하는 것 전부는 is money. 돈뿐이야. I had a woman up here last week. 지난주에 한 여자를 여기 이 아파트 올려보냈거든 오라고 했거든 to look at my feet 내 발 좀 보살펴달라고 말이야 and when she gave me the bill 이때 bill은 계산서예요 그 여자가 나한테 계산서를 줬을 때 you'd of thought 아마 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야 여기에서도 of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유식한 척 뭘 자꾸 말을 하네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냐면 she had my appendicitis 이거는 맹장이에요. 그 여자가 나의 맹장을 아웃, 수술해서 띄우는 것처럼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액수를 불렀겠죠. 다음. What was the name of the woman? 그 여자 이름이 뭐예요? Asked Mrs. McKee. McKee 부인이 물었다. Mrs. Everhart. Everhart 부인이라고 하던데. She goes around looking at people's feet in their own homes. 그 여자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 발 보살펴주고 있어요. I like your dress, remarked Mrs. McKee. 이 McKee 부인이 갑자기 화제를 싹 바꿔요. 어머나, 이 드레스가 정말 마음에 든다. I think it's adorable. Adore. 사랑하다. Oh, adorable. 너무너무 이 드레스가 사랑스럽다. 저 그런 생각이 드네요. Mrs. Wilson rejected the compliment. 컴플리멘트가 칭찬이에요. 이거를 reject, 거절했어요. 윌슨 부인이. By raising her eyebrow, 눈썹 하나를 확 치켜 올리면서. In disdain, disdain, 경멸, 업신여김. 경멸조로 눈썹 하나를 확 치켜 올리면서 그 칭찬을 거절해버렸어요. 제가 볼 때는 이 미세스 맥키, 맥키 부인이 아부하는 것 같아요. 자, 다음. It's just a crazy old thing. 아, 이 드레스요? 아이고, 말도 안 돼. 이거 아주 낡은 옷이거든요. 오래됐어요. 라고 she said. 윌슨 부인이 말했다. I just slip it on. Sometimes. 때때로 그냥 훌떡 그냥 껴입죠, 뭐. 원래 slip 하면 미끄러지다. on 하면 put on. 그러니까 잠옷 같은 거 헐렁한 옷. 아무렇게나 입을 수 있는 옷. 그냥 훌떡 뒤집어 써서 입어요. 라고 해요. 그런데 이 옷이 어떤 옷입니까, 여러분? Afternoon dress 아니에요? Costume, 의복, 복식, 정장이었어요. 그리고 시폰으로 만든 옷이에요. 이거를 그냥 슬쩍슬쩍 껴입을 수가 있나요?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. When I don't care what I look like.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외모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쓸 때 때때로 그냥 이 옷 그냥 껴입어요. 라고 해요. 엄청나게 잘난 척을 하는 거네요. But it looks wonderful on you. 하지만 이 드레스가 사모님한테 정말 멋있다. If you know what I mean.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? 아시겠지만 말이에요. 라고 pursued
Mrs. McKee 부인이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추구했다 이 말은 계속 이야기를 한 거예요. 아부 칭찬을 계속하네요. 구박을 받아가면서도. If Chester could only get you in that pose. 아, 체스터가 사모님을 그런 포즈로 한번 그 사람을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, 그런 모양을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야, I think he could make something of it. 그걸로 멋진 걸 하나 좀 만들 수 있을 텐데. 저는 이 체스터가 혹시 남편? 왜 남편이 포토그래퍼 사진사 아니었어요? 그래서 미세스 윌슨의 어머니 사진도 이렇게 확대하고, 아, 그러니까 지금 자기 남편 돈벌이 시키려고 아부? 아, 별별 상상을 다 하게 되네요. 자, 앞으로 돌려볼게요. 예, 라고 이 윌슨 부인은 자기 여동생에게 아주 높은, 그러나 점잔을 빼면서 고상한 척하는 한 큰 소리를 냈다. 이 인간들 대부분이 다 매번 너 속여먹을 거다. 그 사람들의 생각하는 거 전부는 돈이야. 내가 지난주에 여자 한 사람 우리 집에 오라고 올려보냈거든. 내 발 좀 봐달라고. 그런데 그 여자가 나한테 계산서를 냈을 때 아마 네 생각엔 내가 맹장수술이나 한 줄 알 거다. 그 여자 이름이 뭐였어요? 라고 미세스 맥키가 물었다. 어? 미세스 에버하트? 에버하트지 뭐. She goes around 라고 했으니까 돌아다니잖아요. 아, 에버하트 부인인데 집집마다 다녀. 사람들 발 보살펴 주면서 말이야. 그 집에서. 아이고, 드레스가 정말 이뻐라. 라고 맥키 부인이 말했다. 정말 사랑스러운 드레스예요. 윌슨 부인은 이 칭찬을 눈썹을 치켜들면서 경멸조로 무시해버렸다. 거절했다. 아이고, 이건 말도 안 되는 옛날 옷인데. 라고 그녀는 말했다. 나 때때로 그냥 뒤집어 쓰지 이 옷.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외모 신경 안 쓸 때 말이야. 아유, 그렇지만 정말 사모님한테 이 옷 참 멋있다. 제가 무슨 말하는지 꼭 아시지요? 라고 맥키 부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다. 아이고, 체스터가 이 사모님이 이런 옷을 입고 이런 포즈를 취하는 거를 볼 수만 있다면, 잡아낼 수만 있다면, 아이고, 멋진 거 이거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을 텐데. 라고 했어요. 이렇게 남편 같은 생각이 들면서 그 여성들의 겉돌며 비유 맞추며 아부하며 이런 또 별세계가 있군요. 여러분 어떠셨습니까?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가 어떻게 진전이 되는지 궁금하기도 해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뵐게요. 안녕히 계세요.